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이 김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저희 키핑장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분갈이 영상 올린 지도 진짜 오래됐네요. 요새 많이 안 해서, 지금 오래간만에 시간이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분갈이 하는 방법. 글쎄, 초보자분들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좀 궁금해요. 이게 맞을 거,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또, 각자의 스타일대로 분갈이를 하잖아요. 이제 또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분 키우시는 분들은, 다른 매니아분들은 또 그만의 또 다른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여러분, 현아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갈이 영상 진짜 오랜만에. 완전 떨린대요. 떨려 떨려. 제가 몇 개를 할 거냐면 세 개를 할 거예요. 세 개를 어떤 걸할 거냐면요. 먼저 요 화이트 그린인데 이거는 호산나다육에서 완전 저렴하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소개를 했는데 그거 화이트 그린이에요. 이게 13,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트에 이제 담겨져 있길래 제가 여기다 분갈이 하려고 지금 안 쳐놔봤더니 어울리더라고요. 요게 화분이, 사실 화분은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께 또 고맙다 인사를 또, 이 시간에 또 합니다. 이거는, 민공방 분인데, 이게 어디 거냐, 민공방 분 아시죠? 새로운 신상이에요. 신상인데, 제가, 금산 있죠? 금산. 금산에 있는 가야온기다 이런 길이라고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통통해요. 아니, 아니, 통통한 게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왔고, 보석이 이렇게 박힌, 화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 가격이 2만 얼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민공방부, 새로 나온 거. 이거 사시고 싶으시면, 가야 옹기다 여기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제이드 스타를 제가 앉혀놨는데, 아우, 흙이 막 떨어졌는데, 흙을 제가 분갈이 할 거를 미리, 분리를 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제이드 스타를 앉혀놨는데, 이쁘죠? 이것도 호산나다육에서 산것 같아요. 데리고 온것 같고. 요 화분이에요. 요 화분도 수제 화분이거든요. 이거는 산게 아니라, 요게 무슨 화분이라고 써있죠? 여기 고 뭐라고 써있는데, 개인 수제 공방 화분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금다육 소개하러 가잖아요. 김천하고 창원에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벤트 당첨이 되신 분이 있어요. 완만님이라고, 완만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잘 분갈이 해가지고, 예쁘게 키우겠다고, 인사 말씀드립니다. 요거, 200 당첨이 되셨는데 저한테 이거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분갈이 해가지고 예쁘게 키운다는, 그런, 혹시 보고 계신다면, 잘 키워볼게요. 분갈이 해가지고 예쁘게 키워볼게요. 요 화분만 보면은 완만님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또세 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놓고 제 분갈이하는 방법은 다른 분하고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깔망을 깔았는데, 깔망 깔았죠? 깔았어요. 깔고 여기에다 하나를 더 깔았어요. 왜냐면 흙이 상토가 자꾸 떨어지더라고. 상포 가느니까. 그래갖고, 요게 있어서 여기다 하나 더 깔아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그, 제이드 스타를 먼저 분갈이 할 거예요. 밑에다가 그냥 굵은 마사거든요. 굵은 마사를 배수 좀 깔아주고요. 여기 배합토 있죠. 배합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주문을 하셔서 쓰시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서 쓰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하엽 같은 거 제거를 하면 되고요. 되고요. 제가 집게를 하나 가져와서 제가 핀셋을 준비도 안 했네. 핀셋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그냥 앉혀요. 그냥 막 패스 좀 깔고 앉혀서 여기다 이제 그 닭이 전용 돌좀 넣고 잠깐만요. 흙이 떨어지니까 아예 여기다 올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흙이 떨어져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베스트 뭐죠? 상토만 채워주면 돼요. 상토란다 배합도. 그래서 이렇게 넣고 넣어가지고 넣었죠? 이게 분갈이 할때 저는 넓은 저희가 이제 캐빙장이니까 그게 있어요. 넓은 그 배합토 섞어놓은 방부망으로 만든 아주 큼직한 분갈이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니까 이렇게 좁게는 안 하죠. 넓직넓직하게 하고 넓직넓직하게 하고 넓은 데서 하고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이삽안 써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집어넣어요. 큰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딱 맞죠. 사이즈 좋죠. 여기 호미파이 이런데 그 먼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떨어주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도리 같은 게 끼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걸로 빼내거나 이런 뿡뿡이로 바람을 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돌아가니까 좋죠? 이거 물레에다 지금 올려놓은 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이건 제이드 스타예요. 이게 되게 저렴하게 소개가 됐어. 얼마였더라? 호산나다 여기에서 6,000원이었네. 호산나다 여기에서 판매했던 거 제가 언박싱 했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완마님께서 주신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크죠. 이게 다른 거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못할 것 같고 구멍 보세요. 여기다가 이것도 이제 깔망을 엄마나 너무 작은 걸 갖고 왔네. 좀큰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하는데 구멍이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구멍 이 깔망 들어가니까 너무 딱 맞아서 큰 거를 갖고 왔어요. 큰 거는 이렇게 또 깔고 여기다가도 하나 이게 촘촘하게 망을 하나 더 깔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베스춘 중립마사죠. 여기다 좀 깔아주고 그다음에 여기다는 이제 이거를 할 거예요. 제가 다 정리를 해서 흙 털고 이건 파피스 로즈예요. 이것도 호산나다 여기서 가져온 데려온 아이인데 하얗다 떼고 흙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 심으니까 맞겠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앉혀가지고 또 배합도 넣으면 돼요. 싹 이렇게 너무 들어갔다 싶으면 살짝 이따가 흙다 넣고 살짝 올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이즈 딱 눈대중으로 해봤거든요. 제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요만큼 넣었잖아요.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 살짝 들어 올리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로 이렇게 고정 또 상토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않게끔 상토가 누르죠. 아니 저기 이게 돌이니까 마사가 상토는 가볍잖아요. 상토가 들어갔으니까 펠라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물렸을 때 떠오르는 것을 또 방지를 하고 또는 또 뭐라지? 다육이를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죠. 이 마사가. 그래서 마사 배수층 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잖아요. 깔끔. 이렇게 됐습니다. 뚝딱하죠, 분갈이. 이렇게 이쁘죠? 잘 어울립니다. 민공방 분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이트 그레니. 화이트 그레니는 제가 하엽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요 보시면 목대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거든요. 이게 13,000원이면 가성비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찍개죠, 이거. 포셋. 이거는 이제 곡선 포셋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띄면 잘 떨어져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이티거리 그린이가 목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외모가 완전 다릅니다. 목대가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하엽을 정리를 한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잘안 떨어지죠, 여러분. 손으로 뜨려면 잘안 떨어져요, 화이트 그린이. 어떤 분은 숟가락으로 훑은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말라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꽃 완전 뭐그 바삭거리지는 않는데요. 이제 분갈이 할때 아니면 이렇게 하엽 뜨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자꾸 뜨기가 엄마나 이게 다쳤나? 이렇게 뒤집어 놓고 뛰시는 분도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이제 그때 분리시킨다. 이렇게. 완전 뭐 목대는 실화죠. 화이트 그린이가 이전에 처음에 제가 다육이를 키웠을 때 그때는 얼굴 하나에 10,000원, 20,000원 막 그랬었어요. 두수. 그래서 카 사이즈 말고 얼굴이 몇 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때 가격도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뭐 천국이죠, 천국. 아이고, 다육 키우는데. 그때보다는 좀 금전적으로, 부담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창도 엄청 비쌌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요. 하엽을 다 떼야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분갈이 하니까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 가위가 참 좋아요. 끝이 핀셋 같은 경우에는 끝이 뾰족해서 입장이나 목대에 상처를 낼수 있거든요. 근데 요 가위는 요 도구는 꽃대, 원래 꽃대를 얘가 꽃대 뽑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나왔다고 했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은 의술용이라고 하더라고. 수술용. 의사들이 사용하는 장비? 잘 떨어지니 좋네. 감잡고. 사실 이거 곡선 핀셋, 이 포셉은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누가 주셨냐면 명심이다, 여기 사장님께서. 써보니까 너무 편하다고. 이제 사장님 사시려고 이제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제가 있어가지고 제 것까지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또 도구만 보면 명심 사장님 또 떠올릴게요. 떠올릴 거예요. 떠올릴 거. 아, 이거 명심 사장님께서 선물 주셨는데, 이렇게. 여기 속에까지 이렇게 다 떼고 분갈이 하면 되죠. 다음에 하엽 뜰 일이 좀, 일이 적어지죠. 이렇게 해서. 진짜 하엽 질겨요, 그죠? 화이트 그린이 잘안 들었어. 아이고, 잡은 김에 하엽을 이렇게 싹 띕니다. 제가 흙은 다 분리를 했어요. 제가 포트에 들어 있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분리를 해서 흙은 떨어냈고 하엽만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과 수다 중에 수다 떨면서 저가 혼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듣고 있죠? 제가 말을 하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아? 저건 아니다. 아니야, 저건 틀렸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또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또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뛰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머, 이거 다쳤죠?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쁘죠? 이게 13,000원. 아, 화이트그린이 진짜 가격 좋아졌어요. 잘 키우면 멋있는 아이인데, 관리가 안 되면 아무래도 다육들 외모가 달라져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이 고등학교 때 대학 수능 볼 때요. 공부를 잘하면 남편의 여자는 말고 여자는 안 그러지 참 남자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부인의 얼굴이 바뀐다. 근데 미인을 얻는다는 거지. 그럼 여자는 뭐였을까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난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멋있는 남자를 만난다? 그런 걸까요? 아닌가? 이렇게 다 띄었어요. 아우, 목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아우, 저 소개하면 좀 남았네. 여기, 아우, 요거 하엽대 이럴 때 시간 다 걸렸네. 그거 분갈이 다른 거는 금방 했는데. 요거 소관에. 여기.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됐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분재 보세요. 이거 살짝 올려 심어도 목대에서 살짝 보이게끔 심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아이고 지저분하네. 버리고 여기서 할게요. 잘 안 들어가려나?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깔망을 큰 거를 깔고 깔고 여기다가 촘촘히 망을 또 한번 깔고 이제 화이트 그린이는 제가 따로 뭐 얘는 어떻게 해서 잘 어떻게 하면 잘 큰다 이건 없어요. 사실 저는 다른 다육이랑 그냥 같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가 처음에 제가 초보 때 배우기를 겨울아이 그러니까 동영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물 안 주죠. 굶기죠. 여름에는 물 안 주고 가을, 아니, 겨울 추울 때도 물 안 주고 봄, 가을에 폭풍 성장하는 아이들이 두드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에 물을 자주 주더라고요. 키우시는 분들께서 애원염 속하고 화이트 그린이는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들었어요. 은정 사장님들께. 저도 똑같이 그냥 다른 다육하고 이렇게 차이 두지 않게 똑같이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있긴 한데 얼굴이 좀 작아지던데 물을 좀 적게 줘서 그런지 물 주기를 좀 못 맞췄나 봐요. 제가 얼굴이 작아지고 목대만 굵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흙은 들어간 것 같아요. 흙은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배수층을 깔아서 고정을 또 시켜주죠. 이렇게 있고 쟤도 됐습니다. 우리. 아, 잘 됐어요. 어울리잖아. 어울리죠.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예쁘죠? 우리 완만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제이드 스타 여기다가 잘 키워볼게요. 화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이드 스타, 그 다음에 카피스 로즈. 우와, 예쁘죠?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이거 호사나다에서 싸게 판매가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호산나. 그러고 보니까 다 호산나 거네. 호산나다이기네요. 여기는 저희 캠핑장이고요. 오랜만에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